그러니까 박관수 사진을 친다고 쇼를 하고 너는 걔네 아지트에 숨어 있었다 이거지? 네. 아이고 나한테 그것도 모르고. 가만. 근데 이 자식들은 다 알고 있었고 나만 모르고 있었네? 뭐 보안이 작전의 관건이었으니까 그랬겠죠. 하려 나 같은 늙은이한테 그렇게 중요한 걸 알 줄 턱이 없지.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아니, 사범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. 뭐? 그 최성원 회장 있잖아요. 그 최성원 회장이 지금 JB그룹 후계 경쟁에서 어떻게 이긴 거예요? 최효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. 그럼 호락호락한 애가 아니었지. 그 원래 계열사 사장들이 유진이를 믿는 쪽이 더 많았어. 유진이가 아니죠.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. 공부도 겁나 많이 했고. 근데 남자를 너무 몰라. 안 그럴 거서 어렸을 때부터 경영 수업만 받아왔는데. 근데 장세준이 같은 선수가 딱 나타나서 꼬시니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? 아 그럼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해서 선대 회장이 화가 나서. 그래요 한마디로 그런 셈인데 실은 그때 금융위 후에 구조조정을 잘못해갖고 JB가 좀 어려웠어. 그때 선대 회장이 결혼 동맹으로 다 위기를 돌파하려고 돌아가면서 유진이한테 그냥 빵빵한 재벌 혼처를 들이댔지. 근데 그럼 뭐디요 본인이 싫다는데. 근데 그 반대로 최성원이는 아버지가 딱 찍어준 게 그래 네 하고 했잖여.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요. 그래 지금 최 회장이 회장이 된 건 처갓집 덕이 커. 그래서 지금도 장인한테 벌벌 기자녀. 그럼 최 회장이 누나보다는 좀 덜 독한가 봐요. 뭐? 아이고 이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. 더 독한 놈은 성원이요. 그놈 어릴 적에는 이 속에 음흉해가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.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다 아세요? 너 내가 JSS 최고참인 거 몰랐지? 내가 원래 JB그룹 경호실 출신이야. 그리고 이 회사 모체가 바로 JB 경호실이고. 근데 내가 이 집안 사정 구석구석 모르는 게 어딨겠냐?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. 삼촌이 있잖아. 긴장하지 마, 응? 네. 담배 있어? 아, 한 번만 봐주시죠. 이런 게 특별 면회하는 맛 아니겠어요? 먼저 간다니. 거기 있는 분이 너무 치사하게 구시는구려. 아, 그러니까 있는 거지, 어? 아가씨, 나 기억 안 나? 우리 만났었잖아 그날 밤에. 아, 내가 아가씨 눈에 후레쉬를 비춰서 기억을 못하나? 엄마?
이제 좀 기억나? 난 절도가 전공이야. 그날도 그냥 좀 있어 보이는 집이라 전공을 살리러 들어갔던 거고, 그 집이 영화배우 어메린이네 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. 진짜 다 자는 줄 알고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인기척도 없이 집안으로 슬쩍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. 그래서 일단 숨었지. 나하고 같은 밤손님인가 하고. 그게 아니더라고. 내가 숨어있는 안방에 조용히 들어오더니 주인 여자, 그러니까 어메린이를. 이런 얘길 딸내미가 직접 들어도 될라나 몰라? 충격받을 텐데. 괜찮아요. 해주세요. 그려. 맘 굳게 먹어.